인생을 갈아엎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의 고민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마이 기니치라는 사람의 글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쓴 난문 쾌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루 24시간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24시간 내내 뭔가를 하고 나를 빡세게 굴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달리 쓰라. 내가 삶이 허무하고 뭔가 허무하고 알차게 살고 있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달리 써야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나는 반드시 책을 읽는다. 하루에 한 시간은 독서를 한다. 이렇게 정하셔도 좋고요. 책을 무조건 사서 읽는다? 사서 읽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쵸? 요즘 무료로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유튜브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책은 종이로, 내 눈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읽으면 좀 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달리 쓴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운동하는데 시간을 좀 써보는 겁니다. 내가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책 읽는데 시간을 좀 써보는 거지요. 나는 친구 사귀는데 너무 게을렀다. 그러면 친구 사귀는데 시간을 또 좀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 지금 곁에 있는 친구만이 친구가 아니라 어쩌면 더 좋은 친구는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수강생들입니다.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들,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은혜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무엇이든 조금 더 주고 싶고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 다시 새로 태어나고 싶다. 첫 번째, 시간을 다르게 쓰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쓰지 않았던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써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예요. 사는 곳을 바꿀 것. 이사를 가는 것. 저는 사실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된 건 20살부터였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 있고 방학 때는 또 기숙사에서 이사를 나와야 돼요. 그럼 방학 때 밖에서 살다가 또 2학기에 기숙사로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또 종강할 때 이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 한 4, 5번 이사는 하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월세방에 살게 되죠. 그럼 월세방은 거의 1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럼 또 1년마다 이사를 합니다. 아, 그 다음 돈 벌어서 전세방 옮겨가죠. 전세는 또 2년 계약이더라고요. 2년마다 또 이사를 하죠. 그런데 제가 저의 가난이 저를 자주 이사하게 만들었지만 굉장한 장점을 발견합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요. 짐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고생이거든. 아시잖아요. 이사비도 많이 들고 짐 싸고 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짐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옷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방송할 때 옷 빌려 입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우리 언니 옷 다 빌려 옵니다. 그리고 가끔 돌려줍니다. 아주 가끔. 또는 저는 사람들이 안 입는다, 버리는 옷, 저는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또 한 번씩 입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가끔 2만 원 넘는 옷잘 사지 않아요. 또 사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짐이 적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그런데 또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예.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뭔가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연환경도 바뀌고 또 생활환경도 바뀌고 만나는 이웃들도 바뀌는 것.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거 쉽지 않지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이게 제일 쉬워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십시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이며, 이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의식을 바꿀 수 없고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으로, 집값이 오를 곳으로 이사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고 내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생각을 키워주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삶의 공간 이동을 해서 인생의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삶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심리학자들이 쓴 행복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고 그동안 동양 철학을 공부하며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제가 10문장을 만들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유, 제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 만나면 기분 좋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둘, 소유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는 삶. 셋,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삶. 넷, 단정 짓지 않고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유연하게 사는 삶. 다섯,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서 장점을 배우는 삶. 여섯,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도 소중히 여기는 삶. 일곱,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삶. 여덟, 나답게 사는 법을 공부하는 삶. 아홉, 잘못은 즉시 고치고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는 삶. 열, 마지막이에요.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와, 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 책 제목이 뭐냐고요? 예, 제가 쓴 책입니다. 마음만 언느그니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예. 잘 팔려서 스테디 에디션으로 예, 새 표지가 나온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네. 자, 이 10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만나면 기분 좋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둘, 소유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라. 경험을 산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행하는데 돈 쓰는 거, 경험을 사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공부하는데 돈을 쓰는 것,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책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도 소유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경험에 돈을 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경험치를 넓혀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삶.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요. 충격이에요. 체지방. 1년 전보다 체지방이 너무 늘었어요. 코로나 온 이후에 제가 운동을 많이 못 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제가 한 1년 동안 철인 3종 경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얼굴 라인이 달랐어요. 근데 코로나 온 이후로 제가 하루에 만보 걷기는 꼭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 일할 게 많고 원고 많이 쓰고 강의 많이 하는 날은 만보 못 걸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15시간씩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줄이니까 체지방이 늘었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제가 뭘 많이 먹겠죠. 그래서 좀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운동해야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러분 세로토닌 나와야 되니까 나가서 걸어요, 운동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요즘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15,000보 저 걸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걸어요. 그리고 우리 정말 건강하게 살아요. 자, 넷. 단정 짓지 않고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유연하게 사는 삶. 아,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아, 저 인간은 안 변해. 야, 저 인간 진짜 나빠. 이거 단정 짓는 거잖아요. 아,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이것도 나를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아우, 저 인간은 안 변해. 왜요? 사람은 잘 변해요. 모든 사람은 더 좋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좋게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단정 짓지 말자고요. 좀더 유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우, 우리 200명이다.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좀 누르세요. 알림 받기에요. 우리가 또 번개 라이브 방송 하지요. 네. 자, 다섯. 중요했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서 장점을 배우는 삶. 저는 남 흉을 많이 보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뒤에서 내 흉을 또볼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요, 타인에 대해서 질투가 많은 사람이 타인을 자꾸 흉 봅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는데, 나는 결코 그 사람처럼 될수 없다는 자괴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려면 욕이나 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할 인간, 욕이나 해서 흠집내자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사람처럼 잘될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난다면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더 친하게 지내다 보면 배우게 되고, 나 또한 그 사람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질투와 시기 때문에 욕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 이상 될수 없어요. 그런데 질투나고 부럽다면 오히려 가까이 가서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 사람과 찐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최소 그 사람만큼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투나고 부러우면 그 사람한테 고백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어쩜 그렇게 잘해요? 질투나요? 나랑 좀 친하게 지내요. 내가 잘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솔직한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남 흉을 많이 보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 들키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도 소중히 여기는 삶. 나 자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으로 타인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내 마음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굴욕 주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최대한 조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자. 나에게 이득이 좀 되는 일이라도 타인의 행복에 해가 된다면 우리 좀 참지요. 그 순간은 이득을 얻고 행복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라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수 있는 거라면 우리 잠깐 멈추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나답게 사는 법을 공부하는 삶. 예.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46살이 되어서야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실은 욕심 많은 사람인지. 가끔씩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장점도 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상미야. 너는 네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좀더 좋게 살려고, 좀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잖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더 착하게 살자. 라고 결심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박상미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답게 사는 삶,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나의 단점이 있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박상미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뭐, 46 동갑이라고, 막 동갑 친구라고 막 써주시네요. 예. 아, 또 괜히 말했네. 자기 다음이에요. 잘못은 즉시 고치고,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는 삶. 여러분, 논어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과, 즉, 물타는 게, 잘못은 즉시 고치라. 저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실수투성입니다. 매일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책상에 항상 이 오음절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과즉 물탄계.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고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저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잘못은 즉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삶, 사고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저와 함께 기억하시고 실천하는데 더 노력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삶. 나 혼자 돈잘 벌고, 나 혼자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좋지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일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질적 부자는 될수 없어도 누구나 마음의 부자는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봉사 하나라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좀 하지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무수한 메일이 옵니다. 제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하찮은 존재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바로 처방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활동 시작하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에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